자, 21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 주세요. 그 73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 주세요. 라 50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 주세요. 린 그, 라, 린. 자, 답 들어주세요. 그린 라운드라고 적었네요.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그린 라운드입니다. 이번 문제 맞췄습니다.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해결을 가집니다. 축하합니다. 중원고등학교 어떤 곳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기본이 탄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의가 바르고 최선을 항상 다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서 예악을 두루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미루 학생을 위해서. 미루야, 나는 미루를 믿는다. 화이팅! 다음이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구, 안창호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 창당, 민족주의적 정치 사상인 삼균주의를 주장,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김구 등과 남북 협상에 참가. 누굴까요? 김구, 안창호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고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김구 등과 남북 협상에 참가했습니다. 자, 일단 답을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조소왕이라고 적었네요.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조소왕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은 초현실주의 화가인 이 사람의 작품 겨울비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중 스미스 요원이 자기 복제도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사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은 배제한 채 논리를 뒤집어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곤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미술 문제가 나왔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린 겨울비라는 작품입니다. 대표작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누굴까? 자,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에서 일단 답에 대한 확신이 없음은 좀 느껴졌는데 마그리트라고 적었네요. 과연 이 화가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미루 학생이 굉장히 고려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취미가 혹시 그림인가요? 취미가 그림이 아니고 저는 미술대학 진학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 미대를 준비 중이에요? 예. 문과생이 아니고요? 네, 참 문과생은 문과생인데 저기 지역적인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체능과가 개설된 학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예체능과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림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네, 학원에서요. 제가 부탁을 드려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야자 시간에 학원에 가서 미대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 진짜 다른 그 예체능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몇 배가 힘드네요.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제 고집을 부려서 또 미술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대학 진학해서 부모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어머니께서도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미루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 바란다. 다음이 설명하는 화학물질은 무엇일까요? 식물체 속에 들어있는 고리 모양의 염기성 유기화합물. 질소를 포함하며 강한 생리작용과 양리작용을 나타냄. 니코틴, 모르핀, 카페인 등이 있다. 다음이 설명하는 화학물질은 뭘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이걸 이름을 말할 다섯 글자예요. 식물체 속에 들어있는 고리 모양의 염기성 유기화합물. 코카인, 카페인, 모르핀. 이걸 다 이렇게 부르고 마취제, 각성제, 진통제로 쓰죠. 요거 세 가지 정도. 요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뭐라고 부를까요? 들어보면은 생뚱맞게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는 아니에요. 안돼, 친구야. 한 개 안 된다. 오늘도 내가 처음 이렇게 친구야 미안해 이런 말 하지 마. 굉장히 고민하네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으세요. 알칼리드라고 적었네요. 알칼리드.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세 가지가 설명하는 화학물질. 정답은 알칼로이드입니다. 제위 1인에게는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치어학교육원에서 어학연습 및 문화체험 기회를, GS칼텍스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을,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 연습비를, 학교는 PDP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네, 오늘 농촌사랑 도전 골든벨은 거창 중앙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 글자 때문에 틀렸는데요. 네. 어떻게 몰랐던 건가요? 네, 모르는 거라서 더 헷갈려가지고 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조합하다가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 글자 때문에 틀렸어요. 자, 오늘 최선을 다한 김미루 학생은요.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대학 입학금과 한 학기 장학금을 전달하겠고요. 그리고 이곳 중앙고등학교에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농촌사랑 장학금 농협중앙의 거창군 지부의 정찬효 지부장께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예.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미술하는 예체능하는 아이들도 이제 열심히 해서 예. 뭐 학업에도 예. 손을 놓지 말고 그림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